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는 쌀값에 성남 농심이 들끓고 있습니다. 쌀값 폭락이 이미 예견됐고 실제로 지난해보다 20% 이상 폭락했는데도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며 급기야 자식처럼 키운 벼를 갈아엎었습니다.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햅쌀 수확을 앞둔 전남 영암의 들판. 쌀 수확을 위한 콤바인 대신 트랙터가 논을 갈아엎습니다. 한 해 동안 정성스레 키운 벼가 쓰러지는 모습에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. 하루가 멀다 하고 쌀값은 떨어지는 반면 면세유와 비료 등 농자재 값은 2배 이상 치솟아 생존의 기로에 놓였습니다. 생산비가 폭등해 있는 여건 속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자가 폭등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연말에 결산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이달 1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만 2천 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% 이상 폭락했습니다. 이미 지난해부터 쌀값 폭락이 예견됐는데도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매입이 늦어져 쌀값을 잡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7만 톤을 시장 격리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. 오히려 농협에서 보유 중인 재고 쌀은 42만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70% 이상 늘었습니다. 쌀값 보전을 위해 힘을 보탠 지역 농협들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. 만 이런 식으로 쌀값이 계속 곤두박질 친다고 하고 중앙의 정부가 이걸 못 잡아준다고 하면은 아마 농협도 아쉽게도 쌀값 지지를 못할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더욱이 올해는 태풍 등 이렇다 할 자연재해도 없어 풍작이 예상되는 상황. 재고 쌀이 잔뜩 쌓인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어지면 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농가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